안녕하세요. 윤금룡 역사여행 TV 인사드립니다. 우리말 속에 숨어있는 역사 이야기 37편. 오늘은 갈매기 우러대는 바닷가로 나가보겠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눈코 뜰 새가 없다. 이런 말 있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쁘다. 이런 뜻이겠죠. 몹시 바쁜데 눈코 뜰 새가 없다. 눈을 뜰 새가 없다. 코를 뜰 새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눈과 코는 우리 얼굴의 눈과 코가 아니죠. 그물과 관련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물의 매듭과 그 사이사이의 공간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죠. 그물 눈과 그물 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물에 있는 줄과 줄의 매듭을 코라 하고, 코와 코를 이어 만든 공간을 눈이라고 합니다. 눈. 고기를 잡은 후에는 훼손된 그물을 다시 손질해야죠. 그런데 고깃대가 바로바로 몰려오니까 그런 손질할 틈도 없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하는 상황, 그거를 눈코 뜰 새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정신없이 몹시 바쁜 그런 상황이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어부가 사용했던 그물의 눈과 코를 손질할 새도 없이 다시 그물질해야 할 정도로 바쁜 상황을 표현한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한여름 계곡 옆의 백숙집 사장님도 바빠서 정신을 없을 것이고, 연평도 조기철 어부들도 바빠서 정신없었을 것이고, 비록 웬일이지만 울릉도 오징어잡이 어부들도 정신없이 바쁠 때가 있었겠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오늘이 우리말 속에 숨어있는 역사 이야기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여기에서 눈과 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